안녕하세요. 저는 올키즈스트라에서 색소폰을 맡고 있는 신동준이라고 합니다. 이 악기가 만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왜냐면 어디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돋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독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. 가장 큰 매력은 비주얼이죠.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어딜 가서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. 얘는 멋있는 녀석이 있으면 감성을 올릴 수 있죠. 색소폰의 소리는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동그란 소리가 나서 저는 그게 좀참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동그란 소리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맑고 고운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색소폰은 거의 모든 장르를 해서 연주가 가능한 악기여서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어떤 음악이든 소화를 할수 있는 이 악기와 함께라면 음악 인생은 즐거울 것 같아요. 저는 취미로 플룻을 연주하고 있는 류예나라고 합니다.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부는 악기가 많은데 얘는 독특하게 이렇게 가로로 부는 악기고요. 오케스트라에서는 주로 선율을 담당하고 있어요. 저음역, 중음역, 고음역을 다 소화를 할수 있지만 그 저희 귀에 익숙한 소리는 보통 고음역 대 맑고 경쾌한 소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플룻은 너무 예뻐요. 비주얼도 예쁘고 그다음에 악기 소리도 정말 예쁘죠. 그래서 연주하는 저까지 좀 예뻐지는 기분이 드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맑고 좀 청아한 음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좀 찌든 저의 마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 있는 악기입니다. 이게 사실 배울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배울수록 더 욕심이 나는 그런 마성의 악기라고 생각합니다. 클라리네티스트 김건희입니다. 대표적인 목관 악기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목가적인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. 일단은 음역대가 굉장히 넓어요. 관악기에서 가장 넓은 악기이고, 그다음에 강약 표현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돼요. 뭔가 오케스트라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때 클라리넷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술고등학교로 나왔는데,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기 전에 제가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어요. 같은 학급의 친구가 클라리넷 연주하는 걸 보고 그 소리에 너무 매료돼서,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예술고등학교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됐어요.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고요. 지금도 저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면서 뭐 이렇게 현악기가 밑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클라리넷 솔로로 올라올 때 지금도 연주를 하면서 좀 이렇게 소름이 돋거든요. 그 소리를 들으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트럼펫 연주자 최호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 가장 기본적이고, 트럼펫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악기로부터 시작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B플랫 트럼펫입니다. 후르게론이라는 악기인데요. 이 악기는 뭐 청민지오가 연주한 뭐 Feel So Good 이 곡에도 많이 쓰여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악기입니다. 오케스트라나 또 윈드 오케스트라에서도 어느 앙상블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담당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보다 훨씬 더 어느 분야에서든 주도적인 역할, 또 화려한 소리, 화려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